자유한국당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훈 양정철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선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같은 언론인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기자가 있는 곳에서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효상 의원의 국기 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마저 듭니다. 더욱이 외교 안보를 위협하고도 국민 알 권리를 변명거리로 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공조를 강조했던 만큼 그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타기로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개한 통화 내용은 상식적 수준이라는 해명은 참으로 나쁘끄럽습니다. 국가기밀을 유출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야당 의원 탄압,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적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황당무계한 논리로 국기문란 행위를 호도하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원칙대로 이 사안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이런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또 한번 실망시키지 말고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민생입니까? 아니면 대권노름입니까? 국회 정상화입니까? 아니면 국회 파탄과 의회주의 붕괴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고 또렷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거듭 얘기하면 또 입법과 예산을 거론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위선의 정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법을 수용하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전제조건을 철회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